사은 그 사상이다 이 얘기를 듣고 네. 아 그러면 내가 이 길에서 한번 원무교를 전무 출신해서 뭐 내 인생 길을 찾아야겠다. 원무교학과 다니시면서 그 학보사 네.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기사를 썼어요. 네. 가기사를 써서 그때 이제 이름을 잡고 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네. 세워서 네. 이제 김진규와 최무룡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 이렇게 나왔는데 아, 네. 그 이름을 고쳤는데 마지막 네. 하나가 안 돼서 김진규를 못 고쳤으니까 애들이 웃으면 우리 학생회장은 김진규 씨가 하고 있다 그렇게 웃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3대 필화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육병 맡은 사람이 한 건씩 터뜨린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 신문사에서 월간 원광으로 옮기셨죠? 칼라랬죠. 전면을 칼라한 게 아니라 보단 소식만 칼라라 있어요. 그건 대변역이었네요. 네, 대변역. 그리고 칼라로 우리 편집 나오고는 신문 부스를 넘어섰어요. 그 우리 교단 내 언론 기관의 역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결국 사은 사상이 어째서 앞으로 미래의 인류를 구원할 그런 사상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무게 있게 써지고 네. 잘못된 걸 시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잘한 것을 더 선양하는 그런 경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월간 원광에서 그 문화부장직을 겸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재미있게 이제 원광 만들고 있는데 네. 예사님이 교정 예산 이철행 그 교무님이 네. 교정원장이 되시면서 예예. 저를 문화부장으로 이제 추천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이제 반대가 심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차장으로 4개월 있다가 네. 이제 차장을 하고 끝날 때는 또 이제 다라움 교정원장 재임까지 했는데 네. 그 예산 종사님이 그 저를 추천하면서 네. 네가 홍보를 좀 책임져라 교단에 교단에 네. 홍보만 좀 해 홍보만 해줘도 된다 예, 예. 그렇게 막 부탁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으니까 겸직한 것을 네네. 어떻게 문화부장이 행정부 부장이고 또 하나 언론을 갖고 있느냐 그거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나는 그것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부장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근데 예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홍보는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렇게 네. 생각을 했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네. 요구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작성해 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찾기를 중앙일보는 이제 우리와 좀 교동과의 인연이 있으니까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선을 해가지고 이제 네. 했죠. 하고 이제 그 문화부장 이은윤 씨, 그 문화부장이 네. 이은윤 와서 이제 해줬어요. 중앙일보에서는 네. 먼저요? 중앙일보에서요. 그러니까 예. 종국사님 인터뷰를 하신 거죠? 종국사님 인터뷰를 네. 했죠.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서울에서 이제 나는 몇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예. 그걸 정말 그 뭐랄까 큰 이 시대의 예. 큰 지도자다. 종법사님을 그 내용이. 근데 이은윤 그 문화부장이 네네. 불교 학자예요. 불교의 경제 심취하고 중국 선사상이라고 그런 것도 자기가 쓰시고 그 중국을 갔다 와가지고 예예. 그래서 그분이 쓰니까 글도 좋지. 아. 종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 UR 그 창설 같은 거 말씀해 주니까 참 예. 좋아서 그래 좋은 반향이 됐어요. 그렇게 돼. 그 영향인지 네. 그 이듬에는 조선일보에서 왔어요. 아. 먼저. 예. 먼저 그저 허겄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선일보를 찾아갔죠. 네. 갔더니 부국장이 만나자고 부국장 주돈식 씨라고 부국장이요? 예, 부국 편집부 국장인데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하고 그 주돈식 부국장이 직접 내려서 해가고 그때는 한 면은 아니라도 반면쯤 조선일보를 깔았어요. 네. 신문에서 그 반면 깐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반면만 깔아도 그때 당시 종교가에서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가 나온다는 것이 그때는 내 생각으로는 네.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때 조금 신문을 탄 분이 이제 기독교 강원영 씨였었는데 네. 이제 강원영 씨가 종교인으로 탄 것보다는 아카데미를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 일로 해서 이제 몇 번 네. 인터뷰한 건 있었는데 종교인으로는 그게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랬는데 이제 주돈식 씨가 그랬는데 근데 네네. 종목사님을 그렇게 인터뷰 복받아서 그런지 네. 몇 개월에 그때는 문화관광부네요. 네. 문화관광부 장관을 영전했어요. 아, 문화부장에서 그러니까 중앙일보 문화부장에서 편집국장이 됐다가 아, 편집국장에서 예, 장관이 된 거죠. 되신 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동아를 먼저 있을 거예요. 그
지금 한국일보는 어디 김형일인가 된데 그때도 그거는 또 찾아가죠. 동아일보는 거기서 와서 이제 또 했고 예. 그러면 한국일보가 해야 될 거다. 한국일보는 이제 김형일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되네. 그분 찾아가서 했더니 그분도 왔는데 남주 김형일 그분은 인터뷰 끝나고 나서 예. 원불교도에서 뭐냐 관심 있어서 몇 번 청구를 또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뭔지는 잘 모르겠나.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네. 참 내가 너 문화부장 시키기 잘했다. 홍보는 끝냈다. 내가 그 할 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때 생각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여성 잡지, 무슨 이름도 못 듣는 무슨 시 잡지, 무슨 수필 잡지에서 막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잃지 않았죠. 다만 우먼 센스, 그 이제 중앙일보 자매지거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여성 잡지에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사는 조금 나고 막 칼라로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상대 그때는 그렇게 했고. 4대 그 우리나라 그 4대 일간지에 예. 완전히 그 원불교 종목사님을 그렇죠. 원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한 큰 계기가 됐었네요. 그리고 교도들도 전화가 몇 군데 오고 이렇게 이제 종목사님 기사를 잘 봤다. 네네네. 이제 4대 일간지가 나오니까 여지간하면 신문 본 집은 다 봤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교도님들도 그 원불교에 대한 위상과 이렇게 자부심도 컸겠지만 일반인들이에게 그 굉장히 원불교에 대한 영향이랄까 이런 걸 좀 많이 크게 미쳤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지금, 인식. 지금 생각하면 네네. 지난번에 우리 원불교가 대통령 그 장례식에 들어간 종단 들어가는데 그만은 못 왔을지 몰라도 그때 상대 그런 반향을 일으켰어요. 상대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홍보를 이제 조금씩 하다 나 이제 거기서 떠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장들은 예지간에 홍보, 그 뒤에는 종목사님이 중앙지에 인터뷰로 나, 그 새해 인터뷰로 나간 일이 없어요. 예, 중앙지에 이제 전북신문에는 있어서 그랬습니다. 원불교 홍보 역할로서 사실 문화부장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그와 또 아울러서 또 문화부장 시절에 또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요. 예. 그때 이제 그 우리 문화부에서 늘 하는 것이 이제 소음리 어린이 잔치가 있거든요. 네. 그 참 일이 부근은 큰 경사인데 일이 잘 되려고 그러는가 전라북도 지사가 우리 고향 사람이 왔어요. 선배가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지사가 오면요. 전라북도 관광산 경찰청장, 교육국장, 뭐 안기부 그 지부장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품 하나씩만 해주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 이제 태창메리에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도지사가 사스를 좀 해줬어요. 5월 그 이튿날 전부 다 그 우리가 준 사스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때는 그 사스를 다 못 준 못 나눠 그 이듬해까지 나눠주. 그래서 그때 경제 상황을 했어요. 그래서 사스 나눠준다고 그 소문 나는 그 뒤면은 엄청 나게 와서 이제 그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등지적관리법을 제가 초안해놓고 그때 처음 시도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총부 사적도 누가 몰라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지 이 집이 뭐든 집인지도 잘 모르고 이것이 우리 얼마나 지금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광부가 저 가서 그 법을 갖다가 우리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성탁 같으면 뭐 성보 이제 성보란 말이 성보 1호 성보 2호는 뭐 그런 걸 초안을 싹 잡았어요. 하고 이제 그걸 실시하려고 하면서 또 이거 안내판을 세웠어요, 전부 다. 근데 그 안내판이 그때는 그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우리 사적지에 붙이는 경제 비쌌어요, 하나예요. 경제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1년에 3개씩 뿐이 못 세웠어요. 하고 내 총부에만 내 임기 때 세웠어요. 그게 지금도 이제 그 스탱으로 된 거 그 서 있는 거 있는데 그때 세운 건데. 그래서 지금 사정유족관리법이 그때 이제 끝내도 못 나왔는데 그게 끝내고 나와서 지금 그 유족사직관리법으로 지금 이제 우리 사적지가 관리되고 있고 이것도 내가 교단의 어떤 그 어떤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화부장은 물론 이 그 언론기관에 근무하시면서 원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어떤 사명의식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전무 출신은 다 사명이 있죠. 그렇긴 하죠. 지방 교무는 교무로 최선을 다하고. 근데 저는 그렇긴 한데 이렇게 그런데. 언론 문화 쪽으로 이렇게 그랬다는 것은 또 특별한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언론 쪽 이제 문화부장 때 그렇게 밖에 그냥 참 속된 말로 촌놈이 신문사 뚫고 들어가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게 나를 부장시켜줬는데 예. 그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어떤 그런 것으로 그렇게 참 물불 가리지 않고 뛰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언론 쪽에 있을 때는요. 밤새워서 편집으로 그래도 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 이제 내가 국정되고 이제 사장 됐을 때 기자들이 막 출장 가다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면 아, 그것을 무슨 일으로 간다 생각하냐. 여행 간다 생각하고 조금 창문, 열차 창문 열어놓고 아, 들판도 보고 어디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또 취재 가고 얼른 취재하고 어디 그것도 유명한 데 있어 가서 한번 얼른 좀 보고 오고 그래도 하지 무슨 그러냐. 국장님은 그 기사 잘 쓴 게 그렇지만 그 기사도 취재 가서는 기사 쓸 것이 머리에 꽉 차고 못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뭐 잘 쓰고 그런 걸 떠나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님은 원불교 언론기관에 근무를 하시면서 또 다양한 작품 활동을 또 해오셨어요. 예. 이번에는 원불교 문화가치를 재정립하고 한 단계 발전하셔왔던 그 털을 닦았던 그런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총사님께서 다양한 문화 활동, 문화 행사나 그런 그 대회 등 여러 가지들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예. 행사가 있나요? 우리 교단에 예. 그 문화 행사 이제 예. 그것이 지금 중대 우리 내 선배 문화부장이 예예. 우대 선배 부장이 미술 대회를 했었어요. 아. 전국 미술 공모였는데 그걸 하면서 생각하니까 성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가 대회를 이제 했죠. 근데 아, 저는 전국 성가 대회인가요? 예. 아, 예. 그래서 성가 대회 할 때는 미술이 미술을 하는데 음악은 없다. 그래서 꼭 그런 거 아니라 그걸 격을 맞추면 좋거든 그랬던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성가가 126곡만 나와가지고 그것이 옛날이 된 거라서 어른들만 보지 부르지 청소년들이 부를 것이 별로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창작 성가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창작 성가는 이제 채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준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 저 성가 대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원불교선 옛날에 돈 주고 그런 대회를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나만 그걸 했죠, 돈은.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한 거예요? 총부서 했죠. 아, 중앙총부에. 네. 전국에서 이제 그 합창단들이 교구, 모인 건가요?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가난 적은 교구는 이제 버스비는 이제 또 문화부에서 대주고 상을 못 타도 그렇게 장려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미술대회는 지금 중단되고 없는데 선거대회는 지금까지 하고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선거가 지금 많이 보급이 성가도 보급되고 지금 새로운 성가들이 많이 지금 됐죠. 지금 200곡이 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성가들이 그때부터서 성가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셨군요. 아 그리고 또 총사님은 직접 동화책도 쓰셨잖아요. 어떤 책이 있나요? 동화를 쓰게 된 것은 안 썼어요. 근데 안 썼는데 옛날에 이제 내가 이제 군인을 갔거든요. 근데 대학 때요? 대학 때 근데 손정윤 선생하고 이제 그 몇몇이 총구에서 어린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어린이 교화 교재로. 그걸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서 그 동화가 몇 편 들어가면 좋겠다.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써달라고. 그래 군인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동화를 쓴 것이 아니고 백일장에서 그렇게 되고 나는 이제 옛날부터 어떤 문학 수업이 있으니 그래 당선될 수 있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글 쓰는 사람은 내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무슨 환영이 오면 환영이 그 군인에 가기 전에 그 낭독시도 써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됐으니까 동화 세 편만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화 세 편을 써서 보내줬죠. 군대에 있으면서 세 편씩이나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불교 어린이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원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써서 보냈는데 그 뒤에 이제 제대 갖고 오니까 지금 좌산 상사님이 그 교화부장으로 계시면서 그분은 이제 어린이 교재 만드시고 우리 어린이 교재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전국 동화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편 써냈죠. 그게 또 당선했어요. 그때 패도 받고 상금도 받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동화 쓴다고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또 얼마 지나서 이제 그 김일상 교무가 교화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그 대종경을 어린이들한테 보급해서
그림대용경이라고 하고 네. 30권을 기획을 했어요. 네. 하고 1차분으로 나한테 5권을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써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괜찮다고. 그랬는데 부장이 바꾸면서 그 교육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동화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사님께서 직접 쓰신 동화 예. 책이 있잖아요. 오늘 예. 가져오셨어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부자가 된 범포세요? 네, 이것은 네. 이것은 그때 5권 나갔던 것을 네. 그건 이제 어린이들로 해서 간단하게 풀어서 썼었는데 이것은 네. 소년 소설로 다시 개작했어요. 아, 소년 다시 소설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내용은 내용이 이렇게 칼라로 해서 네. 어린 좀 호기심 있게. 저도 청소년 교화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그랬어요? 같아요. 네. 선물로 주고. 예. 그거 말고 또 제목이 그 예. 동화책을 쓰셨는데 어떠한 그 제목의 동화책을 쓰셨나요? 그게 뭐냐.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냐. 그 동화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저 동화에서 네. 그 선정을 내가 했는데 예. 이제 내용은 부탁만 네네. 받고 네네. 대개 이제 그 어린이 때는 네. 그 욕심을 내서는 네. 안 된다. 네. 그 욕심이 네. 자기를 네. 죽일 수가 있다. 네. 그런 내용. 이건 이제 거기 그저 똥구덩이 위에 그 주위 들남기는 거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이제 예, 예. 그렇게 저 대전경에 나온 예, 이야기들을 예, 예. 어린이들이 얘기를 쉽게 풀어쓰고 예, 풀어쓰는 그리고 또 이야기로.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예. 앞으로 큰 뜻을 품고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예. 그 범을 잡으려고 한 사람은 그렇게 산토끼 같은 토끼를 보고 총을 쏘지 않는다, 사냥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을 네, 이제 대종경에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네, 이야기화해서 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걸 보면 지금도 재미로 읽으면서도 네. 결국 나중에 아 이런 것이구나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망한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썼습니다. 네. 네. 종사님께서 학창 시절에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그 네. 글도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 어떤 그 가지고 계신 글이 있다면서요. 근데 네.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작품 활동한 것에 있으면 아마 큰 문인 되고도 남아서 그래요. 왜냐면 핑계야. 네. 원물교학과니까 네. 졸업하고 나서 우리 이러다 못 온다 그러는데 한 가지로 허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시를 썼는데 네. 졸업을 무렵에는 산문을 썼거든요. 아. 소설을 써서 신문 원대 학보사에 연재도 오랬어요. 신문 소설도 쓰고 그랬었는데 소설도요. 이게 너무 그것을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그때 이제 시로 네. 원광 문학상을 탄 거 있어요. 시로.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이 저 우리 화섬 있잖아요. 예. 화섬이 이제 일반인은 이제 새우섬이라고 그래서 연꽃 예. 새우 하자를 쓰는데 예.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이제 연꽃 하자를 써서 화섬이라고 해서 예. 이제 그 연꽃섬이라고 그래 쓴 건데 예. 내가 하룻밤에 거기서 자면서 네. 그걸 이제 써가지고 와서 조금 손봐가지고 그걸 네. 투고를 했는데 그게 원광 문학상을 받았죠. 아, 그게 어떤 작품인가요? 그 화섬이 이제 화섬. 연꽃섬이라는 제목인데. 예, 연꽃섬. 한번 예. 시를 한번 읊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럴까요? 네. 옛날을 떠올리면서 내가 굉장히 이 네. 작품을 아껴요. 근데 아. 지금 생각하면도 어찌 고등학교 그 대학교 때 네. 이런 시를 썼는가?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더 매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연꽃섬 와스르 파도 소리 마루 끝에 부서진다. 소나무 그림자 방문의 일렁이고 엉망금 나오던 흔적 그게 무상 아닌가. 산대숲 부엉이 부엉부엉 지새는데 동이 트면 떠나갈 배 철석대는 소리소리 이승의 퉁기는 물보라 저승이면 오기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 생의 무상과 저 생의 옥을 이렇게 같이 식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참 제 작품이라도 이걸 참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예, 네. 그래서 대학 때 조금 한 분야만 좀 매진했으면 좋을 것 아닌가. 이제 지금 실은 대학 다니면서 시 부분으로도 원광 문학상 받고 소설 부분으로도 원광 문학상 받고 그랬어요. 시 소설 부분 네, 다요. 다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또 총사님께서는 대산종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 곡을 몇 가지를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 대산 상사님 네네. 이제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릴 네네. 구상을 했어요. 네네. 이제 서울 서초교당에서 구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인연이 이렇게 어떻게 닿아서 네. 나보고 좀 가서 작곡 해달라고 네.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곡하고 내가 쓴 것을 초연으로 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악산, 내 마음, 하나의 마음, 뭐 그런 네 곡인가 써줬죠. 아, 예, 그래서 가곡 작사를 해주셨군요. 예, 작사를 이제 네. 모악산은 이제 그 대산 상사님이 그 모악산에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때 이제 정진호 계실 때 그 예, 예, 예. 심정을 썼는데 보다 그 가사도 좋고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총부에서 어디 다른 교당에서 와서 네. 친년식인데 그 모악산을 여자들 이중창으로 오니까 참 좋대요. 모악산에서는 그런 노래고 또 참마음 예. 또 내 마음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그 노래도 이제 그때 예. 같이 쓴 거 지어졌어요. 한꺼번에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과 이렇게 연결돼서 예, 법문, 법문. 그건 이제 그것은 그 노래들은 대산종사님이 어디 이제 설법해 주신 그 중에서 예.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설법해 준 거고 예, 예. 그걸 제가 이제 좀 재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교단 원불교 100주년을 예. 앞두고 또 그 역작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미 이제 세월은 많이 흐르긴 했지만 3년에 걸쳐서 또 소태산 대종사님 일대기를 창으로 예. 작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인연이 예. 이제 예. 서초교당에 예. 그 교도님이 예. 그 한국국악관현악단 단장이세요. 예. 그분이 단장인데 자기도 100주년 하니까 뭔가 뭔가 하고 싶고 예.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하냐 교모하고 상의를 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분들은 매년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는 그분들의 그 연주와 예. 발표회를 하고 예. 2부에는 대종사님의 그 일생을 네. 창으로 한번 하면 어쩌냐 한 게 그분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 단원들이 다 시작이 예. 참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작사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마침 내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고 그래서 네. 그걸 나도 대종 100주년이 됐는데 네. 대종사님한테 뭔가 효를 해야겠다 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2부에서니까 네. 1년에 3상씩 우리 십상을 3년 동안 예, 그리고 이제 네. 1년, 2년, 3년 가고 네. 마지막 회의는 네. 전체를 발표해서 네. 그래서 네. 그분은 이제 전체 발표할 때는 외부인들도 초청을 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1시간 40분 이제 공연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대종사님한테 효를 하고 100주년 효를 네. 하고 네. 참 그 곡이 저도 좋고 참 네. 많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 개미 열반상에서 너무너무 예. 많이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아, 보셨구나. 그래서 네. 나도 그 내 작품이라서 막 그렇게 막 하진 않아도 보니까 그 십상 그 마지막 개미 열반상 할 때는 네. 한 점 구름으로, 한 점 연기로 그런데 그것도 많이 좋았다고 뭐다 어른들이 그러시고 교도님들 그러고 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이제 그 한국국악관현악단 그 단장님도 그분 단장님도 큰 효를 하면서 나와 인연이 되지만 그 단원들 한 42명인가 그분들도 다 우리 100주년에 참여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아마 나 어제 열반응은 예, 그러려고 그래요. 내 그 뭐냐 열반식장에서 네. 대종사님의 창 네. 열반 그걸 좀 틀어달라고 개미 하려면. 열반상 그 파트요? 예. 한 점 연기로 그걸요. 네. 예. 이제 총사님께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도 또 원불교 문인협회 네. 활동을 또 하셨어요. 거기서 또 회장직을 맡기는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 문인협회 그 상황은 어땠나요? 이제 문인협회가 창립된 네. 데부터 지금 한 네. 20년이 거의 됐을 거예요. 아. 그건 모르는데
역대 이제 대수로는 내가 7대 회장인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까지 쭉 회장을 출가가 해왔어요. 네. 근데 출가가 하면 출가들은 좀 모아져요. 출가를 추하들 근데 제가들이 그렇게 막 잘 응집이 안 모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참여하면서 이걸 왜 자가가 하지? 출가가 해야 되나? 자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우리 출가는 좀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하고 교단이 뭐 문제 같은 거 그런 걸 좀 해야지 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우겨 가지고 내가 이제 회장을 여기면 넘겨줄 때는. 제가로 넘겼어요. 물론 나 혼자 넘기가 그냥 뭐다 분위기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넘겼는데 지금 제가 대가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문학상이란 걸 나누고 청소년 문학상 지금 매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매년 한 곳씩 내는 원불교 문학. 문학도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게 자발적으로도 잘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대한테 넘겨준 건 잘한 것이다. 근데 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그 재가 단체들 출가 단체가 됐건 재가 단체건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문화와 그 예술이란 건 돈을 쓰는 거예요. 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단에서 그걸 조금만 지원이 되면 재가들을 무슨 단체든지 재가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앞으로 원불교 문화가 좀 더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대중화를 위해서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 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결국 예술이란 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미술 그 전시회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는데 그분들 적어도 그 작품들은 캠퍼스값 물감값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전시했을 때 그러면 작품을 누가 사주든지. 근데 우리는 전시회도 작품이 팔리들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안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작품이 안 오죠.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면 자기 지금은 이제 전시를 하니까 자기가 그렸던 거 한 편 내는 걸로 그 이제 의무를 다하는데 그러한 거에 어쩌면 주제를 걸어야 하거든요. 주제를 걸어서 전시회를 하여야 그 전시회가 좀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도 그 작품이 남거든요. 그걸 이제 못 오고 있는 게 아쉬워서 지금 이제 교단이 100주년을 넘어섰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데들 재가들이 하더라도 그런데 좀 최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가들도 어떤 이제 지금 작품 안 하는 것이 몇 호짜리 그림을 그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 그림 그리고 수행 그림 그리고 그런 그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너렵게 보면 다 하지만 우리 종교 전 그 미술 전에 정무라 화백나 그래갖고 뭘 그리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일반 교도들한테나 보는 사람에게 정말로 원불교 전수에 가면 원불교 신앙이나 원불교 어떤 수행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교인들도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다들 그랬던 신앙이나 어떤 예수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총사님께서 평상시에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가슴에 새기고 계신 소중한 법문을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법문이 대종교인은 지금 다 법문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 표준 잡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교무로서 어떤 우리 교리를 해석하고 그리고 교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표준 잡는 법문이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에 대한 법문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요원품 16장인데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대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그 사회생활의 표준으로 잡는데 요즘 정치인들 봐도 네. 그러고 네. 또 종교인을 봐도 그러고 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남이 하는 일은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표준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거나 또 일도 나무 일을 제일처럼 그렇게 간섭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비 이해로 건설이 됐는데 네. 우리가 그 일을 시비는 놓고 네. 이해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일이 그 나무 마음을 쓰려고 하거나 나무 일을 간섭하는 것은 그 일이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요. 옳고 그런가를 따진 게 아니라 네.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지니까 네.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고 마음 쓰는 데 간섭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법문이 또 표준이 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하거나 교리 생활을 할 때 이제 네. 그 교위품 4장에 있는 네. 말씀이거든요. 네. 이런 쌍을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을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런 쌍은 내 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은 내 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복과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체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랑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런 쌍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이런 쌍과 세상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문대로만 살아가면 결국 내가 이런 쌍처럼 사는 것이고 이런 쌍 세상이 되는 이런 쌍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우리 세상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교리 해석할 때도 이것이 곧 이론적 사은이요 사은적 삼남한상이나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본문을 가끔 이제 생각하고 읽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총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만 어떻게 이제 그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많죠.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욕심을 하면 네. 앞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하여튼 내가 한 가지만 네. 집중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이 교단에서 역할 지어진 것이 그렇게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화 어쩔 때는 또 동화 써야지 어쩔 때는 또 산문 써야지 네. 어떨 때는 또 시 써야지 어떨 때는 신문 기사 써야지 그것이 뒤죽방죽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디 하나 특별하게 네. 소순 일을 못했고 그때그때 일은 했을지 몰라도 그런 감이 들고 그리고 전무 출신으로서도 그래 신문이나 네. 원강이나 이것은 요즘은 교단에는 이제 중심에서 일해 수행 신앙과 수행을 중심에서 이르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기관에 변두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교무 생활을 6년 하긴 했지만 짧은 시간이었고 결국 원강이나 신문이나 이쪽에만 있으니까 결국 변두리에서만 이르는 변두리라고 해서 어떤 이런 가 변두리가 아니라 정말로 종교인으로 해야 할 일은 못 오고 이제 그렇게 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아까 교위품 4장을 그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법문을 선택한 것은 결국 네. 이제 항상 그 밖에 일을 해도 네. 그 안을 항상 향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 법문을 이제 하고 또 일을 할 때는 마음이나 일이나 그 이해에 얽히지 않으려고 네. 그렇게 이제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반에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네. 퇴임을 했으니까 네. 어디 의무적이거나 뭐 그 규율 네, 그 네, 법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네. 지금도 이제 교단의 어떤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게 결국 글 쓰는 일인데 지금 저도 퇴임하고 나서 1년 반 동안에 보화당 80년사를 정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난 8월까지 끝나고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이라도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니까 네. 한 기관뿐만 아니라 교단 일이든 어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하려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또. 아무리 이제 퇴임해서 공법은 안 먹고 살아야죠. 아, 선제님으로서 정말 유감 없이 살으셨는데요. 저희 후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전문 출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우리 전문출신이 예. 이제 옛날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주 선배들은 자신 있게 살았는데 네. 조금 한 80년대 90년대 좀 자신이 없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네. 우리가 자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도 우리 지금 교육 전문 출신 했으니까 전문 출신을 자신 있게 하자는 거라고 또 하나는 결국 앞으로 세상에는 부전공이 있어야 되니까 예. 대학에서 부전공을 공부하듯이 네. 뭐 우리 교학은 뭐 말할 것도 그걸 네. 하면서 예, 예, 예. 결국 교단 어디에 가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전공 특기라고 할까? 그런 부전공은 하나 있어야 자기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부탁은 아. 그런 것입니다. 네. 네. 종사님께서 그 스승님들을 많이 모셔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스승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그 서원을 많이 키우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마음에 어떤 어른을 모시고 표준을 삼으셨나요? 고산 이웅근 종사님을 늘 네. 지도를 받았는데요. 아. 이제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네. 저 나를 추천한 네. 이은석 선생님 예. 친형이에요. 예, 예. 한산 이은석 선생님 예. 친형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무슨 일로 좀 교단 일을 쉬고 있어서 예. 이제 고사님을 이제 뵙고 예. 그때 이제 지도를 교무 초입이죠. 교무 네. 초입이 되면서 네. 초급 교무가 되면서 그래서 근무를 받았는데 고산 그 종사님을 대면요 네. 참 어머니처럼 편안해요. 한 번도 좀 역성 내신 일이 없고, 근데 나 같은 후배한테 역성 낼 일이 없지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오면 어디 예. 쉬고, 화섬에 주로 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화섬도 그분 오고 있으면서 쓴 시거든요. 네. 그래서 화섬에 있으면 그가 늘 지도받고 그랬는데, 그래, 네. 어머니 같이 푹, 남의 잘못을 한 번도 이야기하신 걸 못 봤어요. 나는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덜 이야기한 것이, 원물이 신앙관이에요. 원물이 신앙을 어떻게 신앙, 그리고, 진리관하고 두 가지를 늘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맞으면 원불교에서 이제 신문이라고 원광이라고 좀 거칠게 산 거예요. 예. 이제 좀 정적으로 모자랐는데 그러면서도 그분 방학 때 한 번씩 말씀 받들고 어떨 때 한 열흘씩 모시고 산 것이 참 내 인생이고 교무로서 복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네. 후배들도 그런 어른들한테 지도를 받았으면 좋고 네. 또 우리들도 이제 나도 이제 선배 축 들어갔는데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네. 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원불교 언론기관의 역할을 재정립을 하시고 또 다양한 그 문화활동을 해오셨어요. 창작활동과 아울러서 원불교의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비옥한 그 척박한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신 데 정말 일생을 헌신해 오셨는데 종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소중한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 후진들도 정말 이 교단에 어느 분야에서건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과 몫을 다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정말 소중하게 잘 받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산 박달식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오늘 말한 걸 더 마음으로 깊이
찾고 새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솔숲에 저녁물 내리라. 내일 아침 동녘 하늘에 밝은 해가 서슬러지.
하나 지급하면 유아문화 구공이다. 성공 역시 부족이다.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